하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호피입니다. 모두 다짱이니 저곡 100개를 받겠어요. 핀츠 부하오. 아니 우리도 다 알아듣는데 웬 귓속말이야? 벌써 귀가 어둡네? 최상품이라면 그리 거래하겠으나 이 호피는 하품이므로 저곡 50개면 좋카오. 이런 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앞으로. 예, 무슨 근거로 하품이라 하시오? 마이 제주 자오. 잘 보시오. 보시오. 이 좋은 호피는 이렇게 쓸면 금세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이털은 오래 묵어서 원래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이는 하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요. 이런. 아니 이놈들이 이 호피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이런 하품을 저곡 100개나 주고 살 수는 없으니 거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오. 좋소. 저곡 50개 거래하겠소. 랄라! 꽈라라! 거래를 멈추거라! 대패라. 예, 군장아. 이놈들을 끌고 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거라. 그게 무슨 말이오? 아, 왜 내 손목을 자른단 말이오? 네 놈들이 내 상단을 속였으니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지. 난 내가 젖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 손에 물기로 털을 쓰는 것을 보았다. 그따위 사슬로 상계를 어지럽히는 네 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뭐 하느냐, 이놈들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아이고 살려주지마.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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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고 남자도 살려줘. 상단을 맡기기에는 아직 멀었지 싶구나. 지금 날 비웃는 것이냐? 예. 뭐야? 너 정말... 자만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아가씨의 지나친 자신감은 때론 득도 되지만 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가씨! 주먹이란 자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여보야. 왜? 이래가지고서야 우리 운명이 바뀌겠냐? 운명이 바뀌기는커녕 명까지 짧아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오인원 당연히 그만두고 싶겠지? 그만두긴 왜 그만둬? 너 부영이 때문에 형님, 아니 왕자님 싫어하잖아. 그건 그거고, 사내가 돼서 한번 뱉은 말을 거두지 않고요? 난 죽어도 그 짓은 못해. 그래, 오인이 말이 맞다. 끝까지 가는 거야. 형님, 연타발 상단 행수 소선호가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 도치 상단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찾아온 것이니 걱정 마시오. 나로 인해 공경에 처했으니 내가 돕겠소. 언제까지 쫓겨다닐 순 없을 것이니 우리 상단으로 오시오. 우리 상단에서
당신을 보호해주겠소. 도움을 바래서 한 일이 아니오. 제안은 고마우나 지금 내 처지가 상단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만 돌아들 가시오. 혹 뒤를 쫓는 자는 없었느냐? 예. 버스 들어가자.